제 차와 동일하게 과급기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인데 제가 타고 있는 30Z는 싱글 터보, 즉 터보 차저를 사용하고 있고 이 차는 노트X의 슈퍼 차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차의 출력은 필파워로 한 450마력 정도, 제 차는 필로 한 520마력 정도 출력을 뽑아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량도 제 차와 같이 드리프트를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원래 과급기가 아닌 NA 엔진에 과급기를 얹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엔진 내구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엔진 안에 있는 부품들도 다 강화 부품으로 다시 엔진을 리빌드 했고요. 이 차는 특이하게 공랭식 슈퍼차저가 아니고 M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순행식 인터쿨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슈퍼차저에서 바로 스로틀 바디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리스폰스가 상당히 공랭식에 비해서 좋은 편이고 흡연도를 또 많이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드리프트하기에는 좀 좋은 조건으로 세팅을 한 차량이에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코일오버 앞뒤로 장착하고 있고요. 파티션 맥스사의 프론트 어퍼암, 그다음에 프론트 로어암, 펜션 노드, 이거는 이제 슈퍼 앵글 킷이라고 해서 60도 앵글이 나오는 사각킷이에요.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리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파티션 맥스의 어퍼암, 그리고 기타 이제 간단한 캠퍼암이나 탈선암 종류는 쿠스코사의 암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뭐 이 차는 조금 라이트하게 앞쪽으로 나누는 5점씩 세미 롤케이지 장착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레카로 양쪽에 장착되어 있고 ASD 모터스포츠의 리어사이드 레버, 나르드 스티어링의 이렇게 베이지고 드리프트에 필요한 필수 아이템들은 전부 다 장착되어 있어요. 엔진은 지금 2935 닛산의 순정 엔진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피스톤 클리어런스라든가 이런 것도 순정의 기준치와는 좀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구성 위주의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엔진 오일 점도를 조금 더 세게 15W50 레이싱 엔진 오일을 사용하고요. 오일을 두껍게 쓰면은 엔진 오일 온도라든가 엔진 오일 압, 압력 이런 면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또 보호를 더 해주기 위해서 강한 엔진 오일을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파티션 맥스사의 리어 45mm 드럼 너클이에요. 이 지금 대칭으로 놨을 때도 이 포인트들이 굉장히 밑에 있어요. 암대의 포인트들이 다 45mm씩 내려와 있는 드럼 너클이에요. 뭐 코일오버 쇼버나 다운스크류를 장착하게 되면 차고가 내려가는데 대신 서스펜션 암대들은 차량이 내려가는 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너클 자체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암대들은 더 이상의 역할을 못 해주게 돼요. 왜냐면 운동을 할 때 이 암대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더 이상 이 암대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이 암대들의 위치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토를 조절하는 토암이 붙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각 단계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이나믹 토 컨트롤이라고 해서 스트레이션이 걸리면 리어가 이렇게 주저앉기 때문에 이 장치를 통해서 악셀이 온이 들어갔을 때는 토 인으로 설정을 하고 악셀 오프가 됐을 때는 다시 토 아웃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할 거예요. 드리프트를 하면서도 악셀을 가지고 안쪽으로 좀 더 밀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또 반대로 악셀을 놨을 때는 차량을 좀 더 아웃으로 붙일 수 있게 이 장치를 통해서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그 제네시스 코페 드리프트 세팅의 가장 첫 번째 작업으로 파워 스티어링 오일 쿨러를 장착했는데요. 드리프트를 시작할 때 이제 파워 스티어링 오일 쿨러를 장착해야 되는 이유는 드리프트는 이제 핸들의 조작이 굉장히 많고 또 저단으로 고RPM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라는 것이 열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약간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다른 원래 있는 부속들에 대한 파손을 막기 위한 부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쿨러 자체는 현대의 모비스에서 나오는 타 차량의 순종 부속을 가지고 제네시스 쿠페에 적합하게 약간 수정하고 브라켓을 만들고 해서 이제 장착을 하게 됐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순정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축에 속하는 16만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네시스 쿠페 오늘 첫 번째 튜닝 진행을 했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쿨러 장착 먼저 했어요. 장착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좀 타보고 드리프트 좀 해보고 또 다음 어떤 튜닝하면 좋을지 결정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렉스턴 스포츠의 오늘 튜닝한 내역이요. 서스펜션, 그리고 브레이크, 그리고 다음에 휠, 타이어 이렇게 일단 튜닝이 들어갔고요. 서스펜션은 일반적인 주행 성능보다는 자세 위주로 만들고 싶다 보니까 커스텀 사용으로 만들어서 순정 대비 거의 차고가 앞뒤로 거의 이제 뭐 손가락 하나가 안 들어갈 정도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좀 더 내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차 무게가 거의 3톤 가까이 되다 보니까 브레이크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견인을 하거나 뒤에 무거운 걸 많이 실을 일이 많다 보니까 브레이크 앞에 프론트에 6피스톤 그리고 리어에 4피스톤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스탠스 쪽에서 엄청 많이 쓰이고 있는 로드폼이라는 브랜드의 LASR 20인치 치고는 차가 너무 커서 아주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아주 작아 보이지도 않고 적당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는 지금 빅투어 타이어의 포뮬러 스펙 Z로 좀 하이그립 타이어를 껴놨습니다. 사이즈는 275, 40, 20. 제가 원했던 어떤 컨셉에서 차고 부분이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기대 이상으로 휠과 차량의 매칭이 잘 된 것 같고 주행할 때 밖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